까만색 옷을 보면 나는 가리 앉아. 아니 그때 아닌거? 아! 애초에 내가 너무 왜 났어? 아니거 아니야. 야, 너 손가락이 처음으로 바꿨잖아. 내가 미용실에서 색깔했어. 많이 바꿨지. 아, 왜 당신은 그랬네. 아니 근데 얘는 둘 반대 아니야? 구글에서 못 찾게. 자, 시작합시다. 야, 너 눌렀나 저거? 자, 이어서 할까? 오늘 마무리 전해지. 우리 명대 소설 마지막으로 배우는 내용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 단원이었고, 하늘아 절대부등식? 어떤 부등식? 아, 형이 좀 전에 얘기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혜진아, 이 절대부등식이 뭐야? 절대부등식. 하루가 걸리고 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조건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은 절대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부등식.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그 조건 내에 있는 답들이 모두 해가 될 수 있는 부등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해를 전체라고 다 볼 수 있는 부등식들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얘기했고, 절대 부등식에 대한 내용 우리 배워 적 있다 없다? 절대 부등식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모양의 부등식의 모습들 본 적 있다 없다? 아, 오더라. 본 적 있어 없어? 아니, 본 적 있다. 아, 이런 부등식. 이거 2차 부등식 풀려고 인서분해 노력해. 인서분해가 안 돼. 한 별씩 돌려봤더니 한 별씩 음수가 나와. 그럼 절편이 없는 아래로 볼까? 품을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걸 테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고,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는 모든 값들이 0보다 크게 나온 게 맞아. 그래서 이 부등식 해를 우리는 모든 실수라고 불렀었어. 맞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때도 했었지만 간간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부등식이 나왔었다. 이런 부등식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게 될 거고, 절대부등식 중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 오늘 다시 합니다. 산술평균이라는 녀석과 기하평균이라는 녀석으로 만들어낸 절대부등식. 기본적으로 조건이 필요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사용되고자 하는 어떤 수들이 양수일 때 그 양수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모습을 산술평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양수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잡더니 분명히 안에 지난번에 했으니까 항상 크더라는 거지. 산술평균이 가끔씩 같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던가 같던가 절대 기하평균이 커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더라. 따라서 이 부등식의 해도 모든 실수 항상 성립되는 게 맞습니다. 말 잘못했네. 모든 실수라고 하라. 안 되겠지? AB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맞죠. 이 조건 내에서는 한 번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됐니?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외우지 말아야 되는 거? 외워야 되는 거게 아니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게? 반드시 외워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매어든 지금 선생님이 적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외우고 거기 하나 더. 방금 말했듯이 산술평균은 기압평균보다 항상 커. 그런데 가끔씩 같을 때가 나옵니다. 그 같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 쓰게 사용되고 있는 두 수, 그러니까 양수 A, B의 크기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 A, B의 크기가 다르면 무조건 산술평균이 큰 거고 A와 B의 크기가 같은, 크기가 같은 두 양수들을 가지고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을 받을 때는 그 크기가 같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구보다 이쪽 문제에서 풀다 보면 알겠지만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등식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최소값이나 최대값,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제일 끝에 있는 값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 끝에 있는 값은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는 쪽에서 끝에 있는 값이 결정이 되겠죠. 누구보다 큰 쪽이 아니라 누구보다 작은 쪽이 아니라 같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최소나 최대값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과제대로 내줘봤자 문제 잘 못 풀 것 같길래 일단 개념 설명만 했고 오늘 다시 반복했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봐. 마지막 페이지예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335번. 335번 한번 지금 알려준 내용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래요? 잠깐만.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 A, B 둘 다 양수래. 그리고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양수 두 개를 곱한 결과가 9가 된대. 그럼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두 양수 곱해서 9만 되는 경우 1 곱하기 9 아니면 3 곱하기 3 아니면 뭐도 있겠어? 뭐 2분의 9 곱하기 2도 있겠죠. 루트 9 곱하기 루트 9도 있을 거고. 맞지? 경우는 되게 많을 거야. 엄청나게 많은 정답들이 존재할 것 같아. 곱해서 9를 만들 수 있는 두 양수의 조합이. 그럴 때 그렇게 곱해서 9를 만들 수 있는 두 수들을 가지고 하나는 16배, 하나는 그냥 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누구냐. 답들도 많이 나오겠죠. 16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값도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야. 그 많은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누구인지를 찾아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수업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딱 여기까지만 배우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단계산을 하면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는 어떤 그거라는 것들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스킬들을 다 끝내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최소값, 최대값 찾는 문제 많이 했었지.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볼 때도 2차함수의 최대값을 찾는 방법 했었고 그래프라도 제일 낮은 지점이 어딘지 제일 높은 지점이 어딘지 그 이외에도 최대치로 찾는 경우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거야.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방법까지. 그게 끝이에요. 최대든 최소든 뭔가 찾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배운 내용으로 앞으로 풀게 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보자. 지금 이 개념이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보세요. 16a와 b의 더하는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 쓰는 거야. a가 양수요. 그럼 16a 양수입니다. 16a 양수, b도 양수. 우리 머릿속에 지금 여기 있는 게 뭐지? 두 양수를 더한 결과의 절반, 산술평균. 두 양수를 곱한 결과의 제곱근, 기압평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중에 보통 산술평균이 크다. 가끔씩 같을 때도 있다. 언제 같게 되느냐? 그 산술과 기하평균에 사용되고 있던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 슬퍼보세요. 지금부터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야. 16A라고 하는 양수와 B라고 하는 양수를 더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이 더한 결과는 16A가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B가 얘가 되는 거고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여기 보세요. 크거나 같다. 두 배의 제곱근 두 양수를 곱한 결과고. 저기는 A 더하기 B인데 여기는 16A 더하기 B 뭐예요? 아 그걸 잘 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양수가 A라는 양수하고 B라는 양수일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얻을 수 있는 절대공식이 제한. 그것처럼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해야 되는 두 양수가 A하고 B가 아니라 16A하고 B라고 하는 양수를 하는 거지. A 자리 16A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되는 거겠죠. 이해돼? 그럼 16A 더하기 B는 2 루트 16A. 그런데 AB가 불어버렸어. AB가 불어버렸습니다. 계속 끝까지 간다. 2 루트 16 곱하기 9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결론. 16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16은 4로 나올 거고 9는 3으로 나올 테니까 4 한번, 3 한번, 12 한번, 12에다 2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묻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16A와 B를 더한 결과의 최소값 찾는 거지.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6A 더하기 B는 무조건 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맞아? 그럼 24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무슨 수예요? 정답 얼마지? 24를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16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24가 정답이 되고 자 필기하기 전에 들어보세요. 이 문제도 묻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 그럼 최소값이 24인 건 알겠는데 언제 최소값이 24가 되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 분명히 제일 작은 것은 24가 맞거든. 그게 언제냐? 이거 외워라 외우라는 얘기야. 16A 더하기 B는 칠판길 보이지? 얘는 24보다 보통 커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일반적으로 클 때가 많아.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답은 24보다 큰 답을 적은 게 아니라 24랑 같아지는 정답을 찾고 있었던 거지. 최소값이 돼. 최소값을 찾고 있던 중이니까. 맞아? 그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문제가 원하는 최소값이나 최대값이 나와.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만들어진 절대부식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엄청 중요해요. 그럼 대답할 수 있으려나? 언제 등호 성립한다고 했지 아까?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언제였어? 사용하고 있는 두 양수의 크기가 어떨 때? 같을 때. 그럼 지금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 누구하고 누구야? 16A하고 B였죠. 언제냐? 16A하고 B가 같을 때. 16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됩니다. 16A와 B의 크기가 다르다면 무조건 그 결과는 24보다 커지게 되고 정확하게 같아지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라는 거지. 그리 나중에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쪽이 적혀있던 걸 하나 더 적을까? A 곱하기 B가 9라고 했거든요. 그럼 선생님 B 대신 16A 넣을게. 16A 넣어주면 16A 제곱이 9가 되겠네. 따라서 A 제곱은 16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일 텐데 이거 기억하고 있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양수들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A는 4분의 3. A가 4분의 3이라면 B는 A가 4분의 3이라면 4, 4, 16, 4, 4, 16, 4, 3, 12 B는 12일 때 다시 양수들을 가지고 두 수를 곱해서 9를 만들 수 있는 경우 아까 말했죠. 엄청나게 많아.
그 많은 경우 중에 A의 4분의 3을 넣어주고 B의 12를 넣어서 그렇게 9를 만든 경우가 16A와 B를 더한 결과를 24라는 제일 작은 값으로 만들어줍니다. 한번 여러분들 심심하면 한번 해봐. A, B 곱해서 9 만들 수 있는 조합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까? A의 1, B의 9. 그럼 A의 1, B의 9 넣어도 성립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조수를 여기다 넣잖아? 16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25가 나와. 분명히 24로 나올 수 있는데 25라고 하는 큰 답이 나온다고. 최소값이 안 나와. 한번 더 해볼게. A의 3, B의 3을 넣어.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 그런데 A의 3을 넣게 되면 16A는 48, B는 3, 51이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A, B에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9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A, B에 어떤 조합으로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16A와 B를 더한 결과의 차이가 지금처럼 제일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거보다 큰 값들이 나올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최소값을 찾는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예로 해야 되겠지. 그리고 더 고민한 건, 어? 선생님은 지금 1하고 9, 3하고 3을 넣어서 재면적보다 큰 답이 나왔는데 혹시 내가 누군가를 또 조합해서 넣으면 24보다 작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있지 않을까? 찾아보세요. 24보다 작은 답이 나오는 경우 찾기만 한다면 선생님이 전 재산을 가학생한테 줄게. 말이 안 돼요. 이미 지난 시간에 증명해서 끝났기 때문에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 기하 평균이 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 맞다는 거지. 그리고 최소가 되는 순간 명심해. 언제 최소값,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되느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사용하고자 했던 두 양수의 크기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힘들게 하시고. 계속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만들어진 절대분등식의 유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일단 제일 기본적인 유형을 한번 풀어봤고 이 기본적인 유형 이제 풀 수 있겠네 싶어도 또 그 다음에 변형된 유형 아마 여러분들 풀기 힘들 거예요. 선생님 일단 먼저 도와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과제 내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라고. 이렇게 다 하셨으면 336번 한번 시작해보고
문제가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야 된다면 여기를 최대값, 여기를 최소값.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야 된다면 최소값, 최대값. 그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양하게 배우게 되는 그래프들도 있을 건데 만약에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최대값, 여기를 최소값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가 맞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구간이 있다면 구간별로 잘라보고 구간별로 잘라보고 그렇게 잘린 그래프를 보면서 제일 높은 y값과 가장 낮은 y값을 최대값, 최소값으로 읽어주면 돼요. 지금까지 써왔던 방법이에요. 만일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인데 죽었다 깨어도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기 힘든 문제는 두 번째 오늘 하고 있는 것처럼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중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는 진짜 명심하세요. 둘 중에 하나로 풀게 돼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풀 거냐? 선생님 이것도 약속하는데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절대 없어. 근데 얼마나 좋아. 내가 어려운 문제를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못해서 어려울 때가 많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어렵다고 말해지는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최소값, 최대값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풀 건지 아니면 절대 우등식을 위해서 풀 건지만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예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말이 이제부터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잘 기억해놔. 필기해놓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최대 최소 관련된 문제 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여러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되길 바라요. 둘 중에 한 가지로만 푸는 거야. 둘 중에 한 가지로만.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도 되겠지?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잖아. 첫 번째, 먼저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 그런데 내가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능력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문제들이 있어. 그럴 때 산술기하를 잊지 말고 적용시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풀고자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녀석의 최소값 찾는 문제.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아, 최소값 찾는 거. 최소값 찾는 거니까 이거의 그래프 그려볼까? 이거의 그래프? 이거 그래프 못 그려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생긴 함수씩 배운 적 없잖아. 아직까지 뭐 분수함수도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1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함수는 아니지만 원, 그 정도까지만 그릴 수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함수의 모양, 도형의 모양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제일 높은 거, 여기가 제일 낮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러니까 그럴 때 결정해야 되는 게 잊지 말고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 아까 말했듯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가 잘 안 풀려. 해볼까? 아, x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겠네. 그럼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a x분의 1을 b y분의 1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두 양수 x분의 1과 y분의 1을 곱한 거. 그러면 풀릴 줄 알았는데 웬걸? 분명히 그래프가 안 그려지니까 산술기하만 쓰면 풀릴 줄 알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이거 문제가 준 힌트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없겠죠. 뭐가 안 풀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먼저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하고 나중에 이것도 2학기 중간고사에 지금 선생님이랑 풀게 될 문제가 한 네다섯 문제 되거든. 그 중에 한 문제가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어떤 유형이 맞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방금 풀었던 335번처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조건을 산술기에 투입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변형이 조금이라도 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얘야. 잘 들어봐. 어떻게 하려고 할 거냐면 에이크 이 녀석을 바로 산술기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얘 알려준 것과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있지? 이걸 먼저 전개를 할 거야. 쟤를 먼저 전개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 외워서 하는 거야. 외워서 선생님이라고 이거 뭐 머리가 똑똑해서 이거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 막 찾아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걸 선생님은 외우기 거든.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풀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풀이 방법을 외워서 푸는 거야. 누구는 똑똑해서 찾아내고 누구는 멍청해서 못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누구는 외워서 푸는 거고 누구는 외우지 못하니까 못 푸는 거라. 머리가 똑똑하고 나쁜 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간다? 정리할게. 상수부터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3. 4 더하기 3이니까 7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면 y분의 4x 이렇게 정리하면 x분의 3y가 되겠습니다. 하나요? 그럼 문제의 조건 다시 한번 언급해볼까? xy 양수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 무슨 수야? 이거 양수죠. 이것도 무슨 수지? 얘도 양수가 되는 게 맞지? 여기서 얘네들을 산술기하로 풀어낼 거예요. 그럼 풀어볼게. 두 양수를 a라는 양수와 b라는 양수를 더한 결과는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두 양수를 곱하면 y, y, x, x 날아가고 12만 남겠네요. 그래서 4부터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 맞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정리해볼까? 따라서 4x 더하기 3y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랑 곱해졌을 때 전개된 결과가 얘인데 얘를 산술계를 써보니까 이 부분의 결과가 4부터 3보다 크거나 같더래. 그럼 대답해 줄래? 이 전체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7 플러스? 얘가 4부터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이 식이 어떤 식이야? 얘만 있는 식이 아니라 거기에 7이 더해진 식 맞아? 그럼 7에다가 얘를 더한 게 정답인데 얘가 4부터 3 이상이라면 이 전체의 결과는 7 플러스 4루트 3보다 어떨 거라고? 크거나 같을 거라. 여기 이해되니? 혜진아 여기 이해돼? 다시 일단 잘 봐도 문제가 묻는 건 이거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알려준 내용과 문제가 묻고 있는 내용을 일단 먼저 곱해. 그걸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전개를 했습니다. 얘하고 얘 같은 식이야. 그런데 이 식의 일부분을 산술기하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일부분이 4루트 3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이 전체는 7에다가 4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를 더할 거니까 7 플러스 4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볼 수 있었겠지. 맞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 수 있어요. 문제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 찾는 거였거든. 그럼 양변을 이거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런데 4x 더하기 3y가 얼마인 줄 알아? 1이었어요. 얘가 1이었어. 그러니까 양변을 1로 나누면 돼. 얘가 1이었으니까 양변을 1로 나누면 돼. 1로 나눠봤자 변화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x분의 1과 y분의 1을 더한 결과가 7 플러스 4 플러스 3보다 항상 크거나 같더라.
7 플러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면 제일 작은 수는 7 플러스 3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지. 그래서 정답은 7 플러스 3이 될 거고, 여기 있는 내용 필기 부탁합니다. 잘 봐도 X하고 Y로 만들어진 어떤 합으로 표현된 광이지가 알려줘. 그런데 질문은 그 녀석의 엽수 느낌이 나는 식을 물어봐. 그럼 잘 외워. 그럴 때 항상 푸는 방법은 알려준 다항식과 내가 구해야 되는 분수식을 먼저 곱한 다음 전개해서 산술기어 써주고 마지막에 묶고 있는 모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어려워. 외우지 않으면 손도 못 대, 얘들아. 정말 외우고 있는 친구들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산술기어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나오면 저렇게 풀고. 똑같은 산술기어로 만들어진 절대분수 문제지만 푸는 방법이 달라. 푸는 방법이 다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필기 다신 분들은 세 번째 유형 준비할 테니까 다신 분들은 337번 한번 고민해봐. 337번은 또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게 깔끔하게 얼마인지 나와야지
이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을 얘라고 대답을 할 건데 전혀 계산이 안 되고 있죠. 심지어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잘못했어. 왜 잘못된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산술계를 한번 들이밀어봤거든 선생님이. 그런데 산술계를 들이미는 것조차도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왜였을까? X가 0일 수 있어요. X가 0일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0일 수 있는 것도 지금 정답 중에 한 예가 될 수 있지. 중요한 건 다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그 사용하고 있는 조수가 뭘 떠나 쓸 수 있다 그랬지? 뭘 떠나 쓸 수 있다고? 양수일 떠나 쓸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거하고 이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쓰고 있었거든? X 양수 맞아? X는 양수가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중에 양수들도 있지. 하지만 양수가 아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음수들이 있어. 아니 이러면 산술계약 쓰면 안 된다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무조건 양수 조건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 얘를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잘못 쓴 모습 봤지. 두 개 곱해봤자 완전 거지 같은 이상한 식 만들어지거든. 그 이상한 식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얘하고 얘를 곱했을 때 이런 x라는 문자가 약분이 되게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그 약분이 되게 해주는 모습을 잘 봐. 얘를 x가 아니라 x 플러스 1로 바꿔줄 겁니다. 옆에 있는 분수는 그대로 냅둘 거고. 그럼 이 식 같은 식 다른 식? 같은 식이요? 다른 식이요? 대답해. 이거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 다른 식이지 구분도 못하고 있는 거? x하고 x 플러스 1분의 9 더한 거랑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1분의 9 더하고 같은 식 다른 식? 다른 식이잖아. 얘가 얘보다 얼만큼 더 큰 식이야 지금? 1만큼. 그런데 내가 지금 등호를 쓸 거거든. 왜? 여기다가 얘랑 똑같은 거 만들려고 플러스 1을 해줬다면 이 옆에다가 다시 같은 식이 되게 해주기 위한 작업해주면 되죠. 다시 한번 1 빼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이제 같은 식 다른 식? 같은 식 됐죠? 이제 여기에서 산술계열을 쓸 수 있죠. X가 누구보다 큰 수? 마이너스보다 큰 수. 그럼 마이너스보다 큰 수에다 1 더하면 무슨 수? 양수. 그럼 얘 양수니까 얘도 양수분 했고 얘도 양수, 얘도 양수 됐으니까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되지. 쓴다.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곱하면 이제 깔끔해져. 곱하면 뭐 나오니? 두 양수 곱하면 뭐 나와? 얘하고 얘 곱하면 뭐 나오냐고? 9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3이니까 6. 그럼 결론은 이렇게 얘가 6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 다시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내가 찾는 식은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6보다 크거나 같다면 전체는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6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서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왜 생겼어?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려고 지금 앞에다가 일부러 내가 1을 더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답을 쉽게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 1을 더한 것만큼에 대한 보상을 뒤에다가 해줘야 된다 뜻이었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결론 한 줄 더 넣어볼게. 따라서 x 플러스 1분의 9는 얘는 얘인데 얘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얼마? 따라서 최소값은 5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최소값 찾았네. 근데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최소값만 찾는 문제가 아니어서 뭘 찾아야 되느냐. 그 최소값이 나오게 해주려면 x에 누구 넣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x에 누구를 넣어야 최소값이 5가 나오게 되는지를 물었거든.
그럼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중. 5보다 큰 수 때문에 5를 적은 게 아니라 5랑 같은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를 적었던 거야, 최소값으로. 맞아? 그럼 저렇게 등호가 성립한 경우는 누가하고 누가 같을 때? A하고 B가 같을 때. 그럼 대답해줘. 지금 여기에서 A는 누구고 B는 누구예요? A는? 예, 지금 누가 정답 말했네. 이거 A 아니야. 이거 B 아닙니다. 내가 사슬평균, 기하평균은 얘네들 가지고 쓴 게 아니잖아. 얘네들을 가지고 사슬평균과 기하평균 쓰고 있었던 거니까 언제 최소값이 5가 나오게 되느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9가 같을 때. 다시 말하면 넘겨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9일 때. 제곱근 벗겨버리면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플러스 1을 이항시켜주면 x가 2 또는 마이너스 4일 때.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겠지. 그래서 얘들아, 한 번 더 봐볼까? x에 2 넣잖아. 2 넣어주면 2 더하기 3분의 9. 2 더하기 3분의 9는 3이니까 2 더하기 3, 5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신청한 사람들 한번 해봐. 2 말고 마이너스 1보다 큰 수 중에 2 말고 다른 수 한번 넣어볼래? 다른 수 한번 넣어봐. 그럼 그 답이 진짜 5보다 큰 답만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 선생님 한번 해볼게. x에다 1 넣어볼게요. 1 넣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9니까 2분의 9. 그럼 1 더하기 4.5니까 5.5. 방금 우리가 구한 답보다 더 큰 답이 나와. 얘만 그런 게 아니야. 2가 아닌 다른 수를 넣게 되면 이 계산된 결과는 분명히 5보다 크게만 나오게 될 겁니다. 같게 나오는 경우는 딱 한순간 x에 2 넣었을 때. 그래서 정답은 최소값 m은 5. 그때 x값 n은 2라고 말하면 되겠죠? m값은 5, n값은 2. 그래서 더한 결과는 7. 3번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어요. 자, 필기하시고 계속 정리해라. 그냥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집어넣어서 문제가 풀리는 기본적인 문제, 첫 번째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 문제처럼 알려준 식과 묻고 있는 식이 뭔가 느낌이 엽서 느낌이 날 때, 그때는 먼저 알려준 식과 구해낸 식을 곱한 상태에서 전개를 하고 문제를 풀라는 거. 외워야 그래. 못 외우면 아예 그렇게 시험을 못 할 테니까. 두 번째는 어떤 식과 어떤 분수식을 더한 건데 그 더한 결과가 깔끔하게 사슬평균, 기하평균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약분이 안 되잖아. x하고 x 플러스 1분의 9 곱하면 약분이 안 된다고. 식이 더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럴 때 약분이 될 수 있도록 x쪽에 추가로 숫자를 더하거나 빼. 그거에 대한 보상은 마지막에 한번 꼭 해주고.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기가 수월해진다는 얘기겠지.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제 유형 하나 남았어.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란 뜻은 339번하고 340번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도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인데 하게 된다면 학기 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 이것도 이 녀석의 최소값 찾는 문제야. 그럼 일단은 마지막 설명이 되겠네. 그럼 나는 학생 입장에서 이거 y로 놓고 그래프 그려야지. 여기 a축이라 생각하고 여기 y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려나. 그려낼 수 있다면 그때 제일 큰 값을 최대값, 제일 작은 값을 최소값으로 봐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프 못 그려요. 못 그려. 이건 이과생도 안 그립니다. 뭐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녀석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거 시도도 안 할 거야. 필요가 없어. 그럼 그래프를 배우지도 않고 그리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때 사설평균, 기하평균 틀림이 있는 건데, 아까 이미 두 번째 중에서 했지. 이렇게 생긴 문제는 얘네들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전개예요. 전개하자. A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A제곱분의 9,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 그럼 마이너스 10까지. 그럼 보이지? 아,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되겠구나. 지금 봐봐. A가 양수니까 양수 제곱한 거 양수, 양수 제곱한 것보다 9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럼 두 양수를 더한 결과는 간다? 크거나 같다. 두 배의 루트 두 양수를 곱하면 찍찍 9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6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얘를 전개한 게 이거야. 전개한 것 중에 일부를 찾아보니까 그 일부가 6보다 크거나 같다. 6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서 10을 빼주면 누구보다 크거나 즉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2게 최소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건 마이너스 4일 테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4. 그럼 언제 중요해. 언제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느냐. 최소값받는 순간은 다시 등호가 성립받는 순간. 등호가 성립받는 순간은 언제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고 있던 두 양수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 A제곱과 A제곱분의 9가 같아질 때. 그래서 A의 4제곱이 9가 될 때. 그래서 A의 제곱이 3이 될 때.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그런데 A는 양수니까 루트 3일 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식에다가 7번 마무리가 이 A 자리에다가 루트 3을 넣고 풀잖아?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럼 루트 3이 아닌 다른 수를 넣고 풀어봐. 그 다른 수를 넣고 풀게 되면 그 정답은 분명히 마이너스 4보다 크게 나올 겁니다. 최소값이 될 수 없는 정답입니다. 자, 얘기하시고 잠깐 답까지 찾아갈까? A는 K에서 얘가 K하던 거지? 그럼 K제곱은 3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M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3 빼기 4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오늘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 나온 문제 다 풀었지. 선생님이 이따 끝날 때 프리트 과제를 줄 거야. 산술평균, 기하평균만 있는 프리트 과제. 많지 않아요. 뭐 기껏에 한 장 정도 될 건데 그거 풀어가지고 수요일날 가져오도록 해. 중요하니까 하는 얘기야. 또랑또랑한 눈으로 두 번째 타임 준비를 하자고요.
교재비 가족
그 증명하는 방법 잘 외워서 빈칸 채우는 문제건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 서술형 문제건 여러분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단 배우 통화 증명 한 문제만 해볼게요. 327번 보세요. N이 자연수. 이 조건에서 뭘 증명해야 되느냐? 어떤 자연수를 제곱한 게 짝수이냐? N도 짝수이다. 제곱한 게 짝수가 되면 N도 짝수. 당연히 느낌 오지? 제곱한 수가 짝수가 되려면 그 제곱전에 있던 수도 짝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 당연히 처음에 명제가 맞을 텐데 이걸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 이 녀석이 배우 간다. 배우 자연수 조건이니까 짝수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N이 홀수라고 말을 할게요. 자연수에서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가정 결론 부정추에서 앞뒤 바꿔주는 건데 이 녀석의 부정이 가정 칠판방 결론의 부정을 가정에 적고 가정의 결론을 부정에다 미안 가정의 부정을 결론에다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완벽한 대우겠지. 그리고 저 대우를 증명한 게 훨씬 쉽습니다. 선생님이 증명시켜볼게. N이 홀수니까 N을 여러분들 짝수함수 표현한 거고 이미 알고 있나?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게 홀수를 표현한 방법이에요.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K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2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하거나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대신 잘 봐야 돼. 서술형 문제일 때 여기서 또 감점 요인이 하나 나오거든. 이때 K에는 뭐 들어가야 돼?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K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 N은 어떤 수라고 그랬지? 자연수야. 그럼 여러분들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홀수는 누구부터 시작돼야 돼? 1부터 1, 3, 5, 7, 9 이렇게 시작돼야 되거든. 그럼 얘를 1부터 얻으려면 K에 누구 나야 되지? K에 0 3 얻고 싶으면 K에 1 5 얻고 싶으면 K에 2 7 얻고 싶으면 K에 3 집어넣어줘야 돼. 다시 말하면 K는 0 이상의 점수가 들어간다는 이 표현 안 적으면 감점. 만약에 어떤 친구가 홀수를 2K에다가 짝수에다가 1 빼서 표현한 게 아니라 짝수에다가 1 빼서 홀수를 표현한 거라면 똑같이 내가 이렇게 표현된 홀수의 시작이 1이 되게 해주고 싶다면 K에 누구부터 넣어야 되게? K에 1 넣어야 돼. 3 얻고 싶으면 K에 2 넣어야 되고 5라고 하는 수를 얻고 싶으면 K에 3을 넣어야 됩니다. 이때는 K에 자연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뭐로 시작해도 상관없어. 대신 어떤 형태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잡은 이 K라고 하는 숫자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 잘 봐주세요. 선생님 교재 따라갈게. 327번 N을 2K-1이었구나. 이걸로 했네. 이걸로 했네요. 그럼 선생님도 이거 따라갈게. 대신 거기 네모처럼 이거 만만히 봐야 되는 내용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출발을 했다면 홀수를 잡을 때의 모습을 얘처럼 잡았다면 이 옆에 K는 이 말로 표현이 돼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잘 따져줘야 돼. 물론 감점이나 1점, 2점 정도 당하는 거겠지만 아니 그 1, 2점도 아깝게 생각해야지. 아깝게 할 거면 완벽하게 맞춰야지. 그치? 자 그럼 갑니다.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게 뭔지 잘 봐. 홀수이면 제곱한 것도 홀수인 걸 증명하면 되거든. 이것만 증명해주면 얘도 참이 되는 게 맞거든. 왜? 얘하고 얘는 서로 대우 관계니까 대우가 참인 것만 보여주면 알아서 이 명제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증명하는 건 얼마나 쉬워? N이 홀수이면 홀수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그렇게 생긴 홀수를 제곱하면 잘 봐. 이렇게 되죠? 이것도 홀수지. 깔끔하게 표현하자. 이게 홀수라는 거 어떻게 보여주면 돼? 홀수의 특징은 뭐야? 2의 배수보다 1만큼 큰 수 또는 1만큼 작은 수거든. 그럼 이것도 2의 배수로 일단 묶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짝수.
그 짝수에다가 여기 남아있는 수 하나 더 있었죠? 플러스 1. 그러니까 n에다가 홀수를 넣어서 똑같이 제곱했더니 그 제곱한 결과도 짝수에다가 1을 더한 홀수가 맞더라. 그래서 측면 끄적어줘. n이 홀수이면 제곱한 것도 홀수가 맞더라. 따라서 이 명제는 참이다. 이 명제가 참이라면 원래 문제가 원했던 명제도 참이다. 왜? 내가 증명한 명제는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증명한 거였으니까 대우가 참이 맞기 때문에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빈칸 채우는 문제였지? 빈칸 가보자. 나에 들어갈 거 뭐였지? 홀수. 나에 들어갈 거 누굽니까? 빨리 쳐들어가. 나에 들어갈 거 어디야? 여기가 나에 들어갈 식이지? 여기가. 과거 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 자, 그럼 한 문제. 아마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다 모든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일 텐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비류법 증명하고 증명법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비 있나? 제일 많은 게 루트 2가 구조적인 걸 증명하는 거거든. 여기 나왔네. 328번 보세요. 얘들아, 이거 증명하는 거야. 아니, 증명이 솔직히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루트 2는 당연히 물 수가 없거든. 근데 이게 물 수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해보래. 자, 비율법 시작할게. 루트 2가 유리수라 하지. 자, 흐름. 실판 봐. 책상 쳐다보지 말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잡아? 계속 막 이거에 맞게 유리수로 믿고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마지막에 뭔가가 잘못됐어. 유리수로 놓고, 루트 1을 유리수로 놓고 막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잘못된 게 뭐야? 그러니까, 결국, 루트 2는 유리수가 될 수 없었구나. 루트 2가 유리수가 될 수 없다면, 무리수가 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인데, 여러분들, 뭐, 귀류법에 증명하는 흐름 이해할 수 있어도,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유리수의 정의, 무리수의 정의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못푼 경우가 많아. 잘 보고 외워. 외우세요. 이 문제는 귀류법의 귀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니까, 다른 귀류법 문제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문제는 모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간다?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 유리수의 정의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유리수의 정의가 뭐게? 이걸 알아야지 이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리수, 선생님한테 표현한다고 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 유리수. 선생님 뭐라고? 네? 유리수 뭐야? 무리수가 아닌 거지. 그럼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거고, 실수는 허수가 아닌 거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게 어딨어? 유리수가 갖고 있는 정의가 있어. 어떻게 생긴 숫자를 유리수로 정의를 했거든? x분의 y.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루트 2가 유리수가 맞다면 이 유리수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리수의 정의거든.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해. 유리수의 정확한 정의는 이참에 저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보충하자.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이 되지만 분모 분자에 사용되고 있는 a, b가 이렇게 표현될 때 유리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유리수라고 말 안 하잖아. 분수 형태로만 표현되면 유리수라고 말 안 하잖아요.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것 중에 누구를 유리수라고 부르느냐? 분모 분자에 정수만 써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이런 숫자를 유리수라고 부른다고.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만 표현되면서 유리수가 아니라 분모 분자에 정수를 써서, 특히 이거 잘 봐. 이게 증명의 핵심이거든. 서로서가 뭐지 얘들아? 집합에서 서로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고, 지금처럼 어떤 두 수 사이 관계가 서로수라는 건 뭘 말할 때 서로수라고 말하더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공약수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어? 선생님, 그러면 이건 윤리수가 아닌가요? 이건 약분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맞는 거니까 유리수가 맞겠지. 이런 수들을 유리수라 불러요. 민찬이가 말했던 것처럼 분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수 플러스 그 분수의 분모 분자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수가 정수이면서 서로 소관계인 수. 그럼 선생님 지금 해볼게. 이게 진짜 유리수가 맞다면 이 조건을 지키고 있는 A분의 B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잘 봐. 시작합니다. A 넘길게요. 루트 2A는 B. 양변 제곱할게. 2A 제곱은 B의 제곱. 그럼 봐줘. 2A 제곱은 어떤 수? 2A 제곱은 어떤 수지? 아니. 2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의 특징. 짝수. 짝수 맞아? A 제곱이 홀수건 짝수건 어쨌든 거기에 2 곱할 거는 짝수. 그럼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도 무슨 수? 짝수. 그럼 제곱한 게 짝수가 되면 B는 무슨 수? B는 무슨 수? 짝수가 돼야 되죠. 그럼 잘 봐. 아니, 처음이니까 다 적어줄까? 교재에 적혀 있을 건데 2A 제곱은 2의 배수이므로 B 제곱도 2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제곱한 게 2의 배수가 되려면 B도 2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럼 B가 2의 배수가 맞다면 B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아니 B가 짝수니까 B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짝수라면 짝수 형태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잖아. 그걸 선생님이 어디다 넣을 거냐?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갈게. 2A 제곱 B 대신 2K 제곱 하니까 4K 제곱. 그럼 A 제곱은 2K 제곱. 얘들아 이거 무슨 수? 짝수. 그럼 또 적는다. 2K 제곱이 짝수야. 그러면 A 제곱도 짝수가 돼야 돼. A 제곱이 짝수라면 A도 짝수가 돼야 돼. 그러면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A를 2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도 짝수니까. 이해돼? 그런데 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식을 정말 논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A랑 B가 둘 다 무슨 수? 짝수. 그럼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게 뭐였지? 루트 2가 유리수가 맞다면 이거하고 이거 약분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약분 되지 말아야 돼. 둘이 서로소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이 논리들, 이 내용대로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맞다면 A도 B도 짝수. 그럼 둘 다 누구로 약분할 수 있게 된 수가 되는 거지? 2로 약분한. 그래서 결론 이렇게 해보니까 A, B가 서로소라고 약속했던 그거에 대해서 잘못 나오더라. 이걸 써서 모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유리수라 믿었고 유리수라 믿었으니까 이 내용에 맞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A하고 B, 루트 2로 표현했던 A분의 B에 사용했던 그 AB가 서로소관계가 될 수 없더라. 무조건 약분이 돼야 되더라. 어? 그러면 서로소관계로 표현될 수 있는 애들만 유리수인 건데 서로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론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결국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밖에 될 수 없었던 거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학교에서 보게 될 문제가 빈칸 채우게 될 문제인지 아니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서술형답지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야 되는 어떤 문제도 나올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통으로 증명하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어떤 학교는 빈칸 채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럼 한번 해볼게. 아 여기 이거 328번 문제 아니구나. 328번 문제가 아니었네. 변형된 문제였네요. 요것만 따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좀 필기 좀 해줄래? 328번 문제가 아니었어. 선생님 그냥 이것만 하고 끝날 거예요. 일단은 필기하면서 같이 머릿속에다 잘 정리해놔.
루트이가 우리수이다 이걸 증명할 거야. 첫 번째는 이걸 부정해. 유리수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리수의 성질에 맞게 루트이를 표현을 하고 그 표현된 식을 뭐 A분 넘겨보고 제곱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정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 그 루트이로 표현됐던 분모 A가 분자 B가 둘 다 2의 배수가 나오게 됐다는 걸 알게 돼. 결국 서로 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서로 수가 될 수 없다면 루트이는 유리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루트이는 무리수밖에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방법 이걸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게 잘해놔. 선생님이 뭐 많이 한 문제씩만 풀어줬지만 그 한 문제씩이 대우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제일 대표적인 문제랑 귀류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지금 풀어준 거야.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변형된 문제들 실력을 나중에 우리 각 학생들 교과서 보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하면 되겠죠. 시험이 안 나온다면 사실 그냥 넘기고 대충대충 하고 싶지만 오늘 시작하자마자 수업했던 사설평균, 기하평균, 무등 절대 무등식 문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요. 뭐 두 문제 나온다거나 한 문제도 안 나온 시험 문제 본 적 없고 딱 한 문제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서. 그리고 증명하는 문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나올지 귀류법을 통한 증명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제가 여러분들 학교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치? 특히 이 증명 문제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걸려들면 이 증명 문제는 못해도 8점짜리 이상의 가능성이 높겠지. 7점이나 8점.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점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전에 명제도 풀고 이따가 마무리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절대 부등식 증명 어떻게 하느냐. 절대 부등식의 증명은 무조건 빼기. 뺐을 때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걸 보여달래? 절대 부등식이 항상 큰 거 아니야. 아니면 항상 크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한쪽이 다른 쪽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려면 그쪽에서 다른 쪽을 빼보는 거야. 그 뺀 결과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겠지? 선생님 말에서 나온 부등식이라면 그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대신 실판봐. 이 두 수가 확실히 양수가 맞다면 내가 뺄셈으로 계산할 건데 그 뺄셈이 좀 힘들어. 그런데 그 빼고 자는 두수가 어쨌든 양수가 맞다면 그냥 빼도 되지만 제곱해서 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수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뺄셈이 기본이야. 대수 비교의 기본은 뺄셈. 그 대수 비교를 해야 되는 두수가 양수가 맞다면 제곱끼리의 뺄셈도 허용이 된다. 그럼 선생님이 331번 문제로 보여줄게요. 집중해줘. 에제 더하기 B잖아. 액제 더하기 마제가 AF 더하기 B와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증명 좀 해달래.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는 거 증명해달래. 그럼 망설이지 마. 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뺄 거예요. 1번에서 2번 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만 증명하면 되느냐? 1번에서 2번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만 보이면 게임 끝! 맞아? 눈 감는 사람 보이네 또. 자세를 바로 해. 턱 개지 말고.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뺄 겁니다. 먼저 1번 정리하자. 애제, 액제. 더하기 애제, 와제. 더하기 비제, 액제. 더하기 비제, 와제에서. 뺍니다. 2번 정리한 거. 2번 정리할게. 애제, 와제. 마이너스 E, A, B, X, Y로 정리되겠지? 그리고 뒤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붙여서 비제, 와제. 선생님, 지금 1번에서 2번 빼고 있는 중이야. 그 뺀 결과 정리할까? 애제와제 사라지네요. 비제와제 사라지네. 그리고 여러분들 보여줄게. 다시 묶어볼게. 애제, 액제에다가 이거 적었고 마이너스 E, A, B, X, Y 적었고 비제, 액제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뭐냐. AF, AF B, 어 이거 뭐 바뀌었다? 이거 뭐 잘못 적었나 보다. 이거 뭐야 이거 AY 이렇게 돼 있어 왜 이거죠? 다시 색깔로 보자. 누가 지어지냐면 이거하고 이게 지어지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 지어지는 거고 얘 살아남는 거죠. 얘가 다시 적는다. A 제곱 Y 제곹 마이너스 E A B X Y에 B 제곱 X 제곱. 그래서 인수분해는 AY, AY, BX, BX, 마 해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BXY, 이렇게 해서도 마이너스 ABXY 한 개씩 두 개. 그래서 결론은 AY, BX의 전체 제곱이 되더라. 내가 1번에서 2번을 뺐더니 1번에서 2번을 뺀 내용이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얘들아, 이거 0이던 양이던 음이던 0이던 양이던 음이던 제곱해주면 그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어라? 내가 1번에서 2번을 뺐거든? 1번에서 2번을 뺐는데 매달 0보다 크거나 같대. 결론 뭐야? 1번이 2번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이 말 참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절대분식이 항상 성립받는 분등식이 맞다는 걸 보일 때는 뺄셈을 이용해서 그 결과만 찾아내면 된다. 자, 빙 같이 해보자. 가이드로 할 거 뭐지? 가이드로 할 게 누가 여기서? AY-BX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가. 나이드로 할 건 뭐예요? 나이드로 할 거 누구니? 331번. AX 플러스 BY가 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절대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뺄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 거야. 334번 가보세요. 334번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먼저 해결해볼까? 334번. 지금 풀어야 되는 334번도 흐리 끝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 두 수를 절대값 먼저 취한 다음에 더한 거랑 그냥 먼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취한 거랑 누가 더 클지를 생각을 해봐. 충분히 어느 쪽이 더 클 거라는 거 상상이 갈걸? 상상할 수 있어. 왼쪽 처음에 말했던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거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최소한 같긴 하겠지. 근데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좌변이 더 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맞아. 그걸 증명을 해달라는 거죠. 그걸 증명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질판 볼까요? 대소비기 기본은 뭐부터 하자? 뭐부터? 자면이 우리보다 크다는 거 보이고 싶으면 뭐하라고 그랬어? 빼야 된다 그랬지? 빼면 돼. 근데 지금 거지 같죠?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이 불가능해. 선생님도 마찬가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이 안 될 땐 잘 봐. 얘가 절대값끼리 더한 거니까 최소 0 이상이거든. 얘도 더한 수에 어쨌든 절대값이 하는 거니까 0 이상이야. 둘 다 0 이상이니까 내가 크고 작은 걸 비교할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찾아도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비교해야 되는 두 수를 제곱해서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빼서 결론이 나오면 좋아. 그런데 그냥 뺄셈을 해봤는데 뭔가 계산 진행이 안 돼. 더 이상 뭔가 확정이 안 된다면 양수 이득 확인해보고 제곱해서 빼보라는 거죠. 그럼 간다. 이것도 전개 못한 친구들 많아. 잘 봐야 돼. 이거 있는 대로 제곱해봐. 전개식 완전조식 불러볼래?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완전조식 전개해봐.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혹시 이거 전개할 수 있는 전개하는 방법 생각해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 어떻게 해야 되지? A와 B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에 제곱 어떻게 하게? 자, 잠깐 연필을 놓고 정신들 차리자. 먼저 움직여봐. 다시 이거 하나만 하고 쓸게. 기운들래. 대답 못해도 일단 한번 그냥 다시 적을게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이거 얼마야? 4조. 이거 얼마야? 4조.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기대했던 대답은 결국 뭐였냐면 절대값이 붙어있는 숫자의 제곱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수가 0이건 0이건 상관없이 그냥 이 안에 있는 수를 제곱하고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절대값 필요 없다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으려나? 이거 뭐라 대답하면 되지 그냥? 이거 그냥 A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2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는 둘 다 양수로 바꿔서 곱하라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지? 양수로 바꿔서 곱하나 그냥 곱한 다음에 양수로 바꿔주나 상관없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그냥 이거 한 번 더 적어줄게. 얘 절대값 비율 무시하고 그냥 제곱해서 빼도 돼요. 방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여기 보여준 것처럼 이거 그냥 A제곱 이거 그냥 B제곱 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A 플러스 B제곱 해주면 돼. 그럼 한 번 더 갈게.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B 더하기 B제곱에서 뺀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 그러면 뭐가 남게 되느냐.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날아가고 얘하고 얘만 두 배로 묶인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로 남게 돼요. 맞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그냥 AB고 여기는 AB에 절대값 붙인 거야. AB가 큽니까? 절대값 AB가 큽니까? 선생님이 좀 어리석게 질문했지만 대답은 멋지게 해야지. AB하고 절대값 AB 중에 누가 더 커? 하고 그냥 A하고 B 곱한 거랑 그 곱한 거에 절대값 씌운 거랑 누가 더 커? 어? 왜 대답이 이렇게요? 선생님 질문이 바보 같은 질문 대답하는 건가?
AB하고 절대값 AB가 무조건 절대값 AB가 큰 건가? 아니잖아. 어떨 수도 있어. 그렇지. 같거나 절대값 AB가 크거나. 그래서 얘가 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거든. 경우 나눠줄게. A 곱하기 B의 결과가 양수나 0이 나온다면 얘가 양수나 0이었다면 얘도 0이나 양수니까 빼면 0. 같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AB가 음수였다면 얘는 절대값 쳐서 양수가 될 거니까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될 거라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깐 몇몇 학생들이 말했던 것처럼 절대값 AB는 AB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는? 그럼 내가 지금 뭘 증명하고 있었지? 좌변 제곱한 거랑 우변 제곱한 거. 좌변이랑 우변 둘 다 양수였는데 그 양수들을 제곱한 것을 빼봤더니 그 뺀 결과가 항상 0 이상이더라. 그래서 결론 따라서 항상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한 결과는 A 더하기 B의 절대값 결과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된다. 한 번도 우변이 커지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그냥 뺄셈 또는 제곱의 뺄셈을 이용해서 대수비교, 절대공식을 증명해낼 수 있게 된다. 자, 그럼 잘 따라왔으면 가이드로 할 거 누구야? 가이드로 할 거 누굽니까? 얘가 가에 들어가야 되겠지. 얘가 가에. 가이드로 할 거 누구예요? 왼쪽으로 부동이 열려있는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아니네. 이쪽이, 이게, 이거는 다에 들어갈 거고, 나에 들어갈 건 이쪽이네, 이쪽. 이렇게 증명한 결과에 의하면, 얘가 크거나 같다. 나하고 다는 정답이 똑같겠지, 그래서. 나 때문에 다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라. 라. 등호 언제 성립하니? 아까 말했는데, 이거 0되는 순간 얘네 둘이 모일 때라고 그랬지? 같을 때. 얘네 둘이 같으려면 AB 조건이 뭐가 돼야 돼? 정확히.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성립. AB가 음수일 때는 좌변이 큰 거고, AB가 0이나 양수일 때는 이 결과가 0이 될 테니까 좌변과 우변의 크기가 같은 게 될 테고, A와 B의 곱이 0 이상일 때는 항상 같고, A와 B의 곱이 음수일 때는 좌변이 항상 크다.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는 게 어찌됐건 좌변은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채워준 게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명제 수업을 끝낼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수업 끝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증명도 물론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교과서 수준으로만 할 거야. 나중에 학기 중에 일단 먼저 연습할 건 산술평균, 기하평균. 방금 했던 몇 가지 유형에 맞게 똑같이 그 유형의 문제 주면 오늘 다음 시간까지 풀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쉬었다가 다음 마지막 타임부터 함수 간단히 보고 저녁 먹으러 가자. 빨리 자, 빨리. 지금 자라고! 그냥 고개, 그냥 고개 들고 눈 감고 있지 말고. 제약이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먹고 와. 집이 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해결하겠지만 사실 나에게 그래, 집에 갔다가 밥 먹고 시간 좀 여유 있는데 좀 잡을까 하지만 지난 겨울 때도 잠깐 저녁 때 잡으러 가서 모든 친구들 몇몇 기억하고 있으니까
시작합시다. 혜진아. 혜진아. 기절해. 주연이 한테 뻗겨줘라. 주연이 한테 뻗겨줘라. 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테니까 빨리 가려고 할게요. 먼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약간 순서가 잘못됐죠. 중학교 때 1차 함수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벌써 배웠는데 그런 함수 구체적인 예들을 배워놓고 갑자기 함수의 개념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좀 순서가 좀 바뀐 느낌은 있어. 그래도 뭐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런 순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는 어떤 녀석이냐. 이걸 함수라고 부르죠. X에 뭔가를 넣어서 그 넣은 것 때문에 Y값을 얻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출력할 때 있는 것들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넣어서 답을 얻어내는. 그런데 넣어서 답을 얻어내는 걸 솔직히 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X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 Y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X에서 Y로 연결하는 걸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고 대응. 1이 이렇게, 2가 이렇게, 뭐 3은 이렇게, 3은 마음에 안 들면 하나 더, 2도 하나 더, 이렇게 X와 Y에 어떤 제한 없이 X가 Y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X에서 Y로 연결하는 것 중에 대응 중에 많은 종류의 대응 중에 함수라 불리는 대응이 있다는 거지. 이 대응 중에서 함수 갑니다. 어떤 대응들을 함수라 부르느냐. 모든 X가 이리와 딱딱딱딱 찍고 가자. 모든 X가 Y에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이런 대응을 함수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모든 X가 주어져 있는 모든 X가 대응. 일단 여기까지 좋아. 그런데 지금 이건 함수라 부를 수 없는 게 X 중에 일부 X는 Y에 한 개씩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씩 가고 있죠. 얘도 두 개씩 가고 있는 거고 이런 걸 함수라 부르지 않는다는 거지. 함수라 부르는 거 다시 한번 가볼게. 이런 것들을 함수라 부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X가 Y를 향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대응되고 있는 거. 착각하면 안 돼. Y가 겹치면 안 된다는 건 함수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이게 화살표가 다 한 곳으로 겹쳤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건 함수가 아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함수인지 아닌지는 여기가 겹치거나 말거나 주어진 X값 전체가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Y를 향해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 자, 이거 함수 아니에요? 함수 아니죠. 왜? 모든 X라고 그랬거든. 이게 X가 맞다면 얘조차도 어디론가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미 갔던 곳에 겹친 부분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가 새로운 곳으로 가던가 뭐 그런 어떤 하나씩 무조건 연결이 되어야지만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걸 함수라고 불러. 어렵지 않을 거야. 주어져 있는 X값 전체가 Y에 한 개씩만 화살표를 쏴주면 됩니다. 하나씩만 대응이 일어나면 돼. 이때 이 모든 X들 내가 함수에 대입할 수 있는 X값 전체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외우자. 정의역이라 불러요. 그리고 Y값 전체를 공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씩 대응시킨다 그랬지? 그 대응에서 얻게 되는 Y값들을 치역이라 불러요. 이렇게 밑줄 친 것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지? 해볼게. 자, 함수의 이름. 우리 제일 많이 함수 이름 붙인 게 F죠. F로 함수 만들어 볼게. F에
1 넣더니 2 나오네. F1 2 넣더니 3 나온답니다. 자, 물어보자. 함수 맞습니까? 모든 x는 누구하고 누가? 1하고 2가 y에 몇 개씩? 한 개씩 연결되고 있는 게 맞죠? 이때 정의 역이 누구냐? 집합 x. 공역은 누구냐? 집합 y. 구분 차례. x값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 대기하고 있는 y값 전체의 집합을 공역이라고 그러고, 특히 이 치역이지. 치역이 누구냐? 대기하고 있는 y값들 중에 실제 x에 의해서 선택받은 y값들의 모임. 이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역은 그냥 준비하고 있는 y값들의 모임인 거고,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 그 선택받은 애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함수값이라고 그러죠. x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얻어낸 y값, 함수값들만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공역의 집합은 치역의 집합을 포함하고 있겠네. 공역 내에서 치역이 결정되는 거니까 치역에 해당하는 집합은 공역에 해당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인 게 맞겠죠. 무조건 공역 내에서만 치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수라 부릅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가능성이 높지. 근데 몇몇은 정의역, 공역, 치역 오늘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 선생님이 사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기억을 못하거든. 중학교 때 교육과정을 선생님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선생님 말 한번 다시 들어봐. 함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응이라고 하면 규칙이 없어. 그냥 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 것들을 대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대응들 중에 함수라 불릴만한 대응이 있어. 특별한 대응. 어떤 내용이 특별하냐? 준비되어 있는 모든 x들이 y를 향해 가. 그리고 y를 향해 갈 때도 하나당 하나씩만 가. 그 y값을 겹치거나 말거나, x에서 출발하는 건 한 개씩만. 한 개씩만 겹치거나 말거나 안 겹쳐도 되고, 준비되어 있는 모든 x가 y를 향해 한 발씩 연결시켜주는 대응을 우리는 특별히 그냥 대응이라 부르지 않고 함수라 부르게 된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나오는 것들을 함수라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습해보자. 이거 다들 알다시피 1차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얘가 왜 1차 함수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x값 하나 집어넣잖아. 그럼 y값이 하나 나와요. x값 하나 넣으면 y값이 하나 나와. x1을 넣었더니 y1이 나와. 다른 x 넣잖아. 그럼 또 다른 y값이 나옵니다. x2 넣었더니 y2가 나와. 이렇게 내가 x에 뭘 넣을 때마다 y값이 딱딱딱 하나씩만 계속 나오게 되는 대응을 유지하고 있는 식의 모양이니까 함수라고 부르고, 그 차수의 최고차가 1차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고 불렀던 거죠. 2차 함수도 가볼까? 뭐 2차 함수도 함수 맞아. 해볼게. 어떤 값을 넣었더니 y값 나옵니다. 또 어떤 x값을 넣었더니 그거에 대응되는 y값이 딱딱딱딱 하나씩 나오더라. 또 해볼까? 어떤 x값을 넣었더니 y값이 지금 겹칠 수도 있어. 2차 함수는 포물선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상관없잖아. 함수의 정의는 모든 x가 y를 향해 한 발씩만 쏘면 되는 거였지, y값이 겹쳐야 된다, 겹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함수가 맞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번 기말고사 봤던 데서 준비했던 원. 원은 왜 함수가 될 수 없느냐? 원은 당연히 함수가 될 수 없죠. 왜냐? 내가 어떤 x 하나 넣어볼게. 그 x 하나 넣으면 y값이 여기 나온 것처럼 보이지? x 하나 넣었더니 y값 하나 나온 것처럼 보이지? 근데 이 x에 대해서 y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은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지 원의 함수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는
직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다른 말로 1차 함수, 다른 말로 2차 함수라 불렀었지만 원의 방정식은 그냥 뭐 이름이 이거밖에 없어. 함수가 아니죠. X가 만약에 Y값이 여기 있으신가거든. 봐라. 이 X 때문에 Y값이 여기도 나오고 Y값이 여기도 나오게 되잖아.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닌 거죠. 함수의 정의만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준 그래프의 모양만 봐도 이게 함수의 그래프인지 함수가 아닌 녀석의 도형의 그래프인지를 도형인지를 쉽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문제 내볼까? 자, 대답해봐. 이거 함수의 그래프 맞습니까? 함수의 그래프 맞지? X 집어넣으니 Y값 하나 나오네. 또 X 집어넣었더니 Y값 요거 하나 나오네. 근데 그 Y값이 같은 것 뿐이죠. X 하나 집어넣었더니 Y값 요거 하나 나오죠. 그 Y값이 또 이거랑 같은 것 뿐이지. 함수 맞아. 좋아. 그럼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이거 함수 맞을까요? 이것도 함수 맞지? 내가 어떤 X를 집어넣던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Y값이 하나가 있거든. 얘 때문에 얘가. 여기에 있는 X값 때문에 여기에 있는 Y값이. 여기에 있는 X값 때문에 이쯤에 있는 Y값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함수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건 함수일 거 아닐까? 이건 함수가 아니죠. 왜? 내가 어떤 X 하나 선택해 볼게. 그 X 때문에 이 도형은 이렇게 생긴 Y값도 나오고 이렇게 생긴 Y값도 나오고. 이거를 공부 못한 애들한테 어떤 강사들 어떤 인터넷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교재에서 설명을 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도형이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X축이랑 수직인 직선을 그려봐라. 그때 만나는 점이 한 개만 있으면 함수다. 지금처럼 두 개 이상으로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 아니 근데 꼭 이렇게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X축이랑 수직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한 개 나오는 것만 함수라고 할 거야? 아까 이거 함수 맞다 그랬지? 이거 함수 맞아. X축이랑 수직 직선 그리면 X값 하나 더 Y값 하나씩 딱딱딱딱 나오는 게 맞는 거니까 함수 맞아. 근데 그걸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려야지만 알 수 있는 거냐고. 선생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업하고 싶지 않아요. 딱 모양만 보더라도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아니면 한 개씩만 있는지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이거 함수일 거 아닐까? 이거 함수 아니죠. 여기는 다 함수의 성질을 지키고 있는 게 맞거든? 어떤 X 때문에 어떤 Y가 또 어떤 X 때문에 어떤 Y가 또 어떤 X 때문에 어떤 Y가 한 개씩 딱딱딱딱 모든 X의 Y값 하나씩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 망하기 여기 때문이죠. 이 위치에 있는 X는 이 위치에 있는 X는 Y값을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얘도 갖고 지금 이 X 안에 Y값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 이걸 함수표로 만들면 얘는 끝도 없이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맞아요?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를 일단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뭐가 함수였던 거고 그 함수에서 어떤 애들을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불리는지를 좀 먼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 수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말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저기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조심스럽게 예상해보자면 아마 이 수업에 대한 내용을 하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갑자기 1차 함수 딱 여러분들한테 들이밀지 않았을 것 같아. 1차 함수라는 걸 배우기 전부터 뭐를 함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런 함수의 내용 중에 정의역, 공역, 치역을 뭐 어떤 애들을 정의역, 공역, 치역으로 정의해놨는지를 한 번씩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 진짜 오늘 선생님이랑 처음 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배워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서로 같은 함수. 이것도 한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 좀 해볼래? 실컷 보자. 책상 쳐다봐서 돈 될 거 없어. fx하고 gx가
같은 함수를. 얘들아, 같은 함수려면 fx에 들어가야 되지? 하고 gx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 어때야 되지? 같아야 되겠지? 같은 함수가 들으면 조금의 모양이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모양이 틀리면 어떤 숫자가 났을 때 다른 답이 나올 테니까. 맞아? 그럼 이런 뻔한 거를 수학에서 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왜 이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 질문해 볼게요. y는 2x 플러스 4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다. 문제.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은 함수라면 gx에는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되느냐? 무슨 식이 들어가야 되지? ex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뻔합니다. 그런데 왜 고등과정에서 따로 파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하느냐? 내용은 이거야. 두 함수의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진아, 좀만 기운 내자. 함수식이 어떻더라도?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대답해봐. 같은 함수, 다른 함수?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는 이유 한번 설명해 볼래? 다른 함수인 이유. 다른 함수는 똑같은 수 넣었을 때 다른 답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함수가 되는 건데, 그 이유 하나 예를 들어봐.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왼쪽 함수는 얼마가 나와? 2 넣었을 때 왼쪽 함수는 4로 연결이 돼. 그런데 오른쪽 함수는 2 넣었을 때 어디로 연결돼?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함수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함수는 이 두 함수가 같은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돼. 왜? 잘 들어. 이게 핵심이니까. 분명히 다른 함수는 맞지만 이 함수에 쓸 수 있는 정의역, 이 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x값이 제한이 걸려있다면, 이 문제의 뜻 잘 이해해. 이렇게 주어진 함수 나오기 전에 이러한 집합이 표현된다는 건 무슨 뜻? 주어진 함수에 넣어야 되는 x값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 세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확인해 볼까? 마이너스 넣으면 얼마 나오지? 1. 얘 마이너스 넣으면 얼마 나와? 1. 이거 둘 다 0나면 0 나와요. 둘 다 1 나오면 둘 다 1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2와 같은 수를 넣으면 다른 함수가 되는 게 맞지만, 문제가 얘네들만 넣을 수 있는 조건으로 표현된 문제였다면 얘하고 얘는 같은 함수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함수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신 뭐가 필요해? 정의역에 제한이 걸리는 게 필요합니다. 식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다른 함수야. 선생님 말 들어. 식이 다르다면 두 함수는 다른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식이 다르게 표현되는 두 함수들이 어떤 제한이 걸려있는 정의역에 의해서 다른 내용은 분명히 맞지만 그 주어진 값들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함수가 맞다면 그 상황에서 두 함수는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니? 같은 함수, 다른 함수? 다른 함수야.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 내볼게요. 이거 같은 함수가 되게 해주려면 x에 누구만 넣으면 되지? 0이나? 1만 넣으면 되죠. 만약에 이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x값이 0과 1뿐이었다면 0을 넣어도 0을 넣어도 0, 0, 1을 넣어도 1을 넣어도 1, 같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맞아? 결국 같은 함수라는 건 집어넣을 때가, 선생님 설명 마지막,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누구일 때? 두 함수의, 잘 들어, 교점일 때. 다른 점 말고 두 함수가 만나는 점일 때. 그래서 풀면 x는 0 또는 1 나오겠죠. 그런 애들만 정의역의 원소가 될 수 있다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이거 그래프 설명할 수 있나? 함수의 그래프가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가 뭐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화살표를 대응을 이용해서 연결시켜가, 그 연결시켜 놓은 값들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옮겨 놓은 것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간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기울기 얼마? 이 y절편 얼마? 4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흐름표야. 그런데 좀 더 신중하게 만약에 이 함수에 쓸 수 있는 정의역이 이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이때 그래프는 뭐로 끝나지? 이 녀석의 그래프는 정의역의 제한이 따로 없을 땐 당연히 직선을 그려야겠죠. 정의역의 제한이 없다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라는 뜻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선생님처럼 지금 정의역을 제한을 걸었어. x에 누구 만 넣어달라는 얘기야? 0, 1, 2만 넣어달라는 얘기 맞아? 그럼 0 넣었을 때 얼마야? 4. 1 넣었을 때 얼마입니까? 6. 2 넣었을 때 얼마지? 8. 만약에 이 조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원하잖아? 그럼 전 세계 땅땅땅 찍은 게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도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너무 쉬워요. 저는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차 함수, 2차 함수의 폰을 선 직선 그리고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더라도 내가 그 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정의역의 조건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점만으로 그래프가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 정의역의 제한이 없다면 내가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라면 당연히 폰을 선 깔끔하게 직선 깔끔하게 그리면 되겠지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점만으로도 그래프가 끝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야? x에 쓸 수 있는 값이 0부터 2까지만 이래.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x에 0 넣었을 때부터 2 넣었을 때까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주는 게 이 그래프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문제가 원하고 있는 정의역 집어넣을 수 있는 x의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바로 넘겨서 이따가 저녁 먹고 와서 한번 더 할 건데 빠르게 한번 그냥 훑고 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빠르게 설명할 함수의 종류는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상수 함수. 상수 함수 선생님 표현해 줄게. F에 X를 넣었더니 F에다가 어떤 X값들을 막 넣었더니 정의역에 들어있는 모든 X값들을 한 번씩 넣었더니 그 값이 계속 C만 나오고 있는 함수. 이게 상수 함수의 표현 방법이에요. 이걸 내가 함수표로 옮겨줘. 자, 대답해줘. 정의형 누구? 정의형 누구야? 1, 2, 3, 4. 공형 누구지? 1, 2, 3. 이때 이걸 가지고 함수를 만드는데 이 말 잘 봐. y값이 무조건 c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x에 뭘 넣어도 답이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의미의 c예요. 여기 왜 c가 없지? 그게 아니야. 이해돼? 그럼 1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대. 2 넣었을 때도 이렇게. 3 넣었을 때도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들 결국 상수함수는 치역이 몇 개인 함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함수? 한 개인 함수. 모든 x가 그 수많은 y값들 중에 한 개로 몰리는 함수. 이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바로 잡지? 그럼 상수함수 그래프 실제로 좌평면 위에다 옮기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일직선 누구의 평이야? x축. 그렇지. 상수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물론 지금처럼 정의역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점 4개겠지. 이렇게 4개로 끝내겠죠. 그래도 만약에 정의역이 제한이 없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나와. x에 뭘 넣어도 y값은 계속 똑같을 테니까 y값은 계속 이 값으로 똑같이 나올 테니까 x축의 평행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두 번째 항등함수라는 녀석이 있어. 항등함수의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내용은 그거야. 내가 함수의 대응 거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의역 중에 누군가를 넣었어.
넣어서 나오게 되는 y값이 그 넣은 값이 나와요. 1 넣었더니 1 나오고, 2 넣었더니 2 나오고, 3 넣었더니 3이 나오는 함수. 이걸 항등함수라 불러요. 이것도 예로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함수를 항등함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항등함수의 대표적인 원소는 집합 함수의 이름은 보통 이런 거겠지?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에 1, 3수 배울 때 썼던 함수 요거 1 넣으면 1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집어넣은 x값이랑 나오는 y값이 같은 함수 y는 x 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게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되겠지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됐니? 자 선생님 나중에 항등함수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넣은 게 답이 되는 함수 넣은 수가 곧 함수값이 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넣은 수가 답이 되는 함수는 이 세상에 이거밖에 없는 거겠네? 맞아요? 원래 이거밖에 없겠지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함수의 결과가 같다면 두 함수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라고 그랬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y는 x라는 함수가 아닐지라도 제한된 정의역 내에서 항등함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걔도 항등함수야 예를 들어서 자 대답해줘 이거 항등함수야 항등함수 아니야 항등함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봐 항등함수 아닌 이유 누구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항등함수 와주면 2 넣었을 때 2 나와야거든? 근데 2 넣었을 때 뭐 나와? 그러니까 항등함수 아니야 항등함수 아니겠지? 그런데 만약 이 함수에 넣을 수 있는 정의역이 0과 1만으로 제한이 걸려있다면 0 넣었을 때 뭐 나오죠? 0 넣었을 때 넣은 거 0 나오네 1 넣었을 때 뭐 나오지? 1 나오네 어쨌든 이 내용 안에서라도 얘는 무슨 함수가 될 수 있다? 항등함수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유치하게 예를 들어볼까? 이거 항등함수 아니야? 이거 항등함수 아니에요 왜? 1 넣었을 때 1이어야 돼 2 나오잖아 그런데 항등함수의 자격을 바뀌어줄 수 있어 x에 누구만 넣으면 되지? 0만 넣어줄 수 있다면 이 문제가 x에 0만 넣을 수 있는 함수였다면 0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는 y가 x가 되는 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1인 1차 함수 이것만 항등함수가 맞아요 하지만 정의역에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항등함수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 제한된 정의역 내에서만큼이라도 항등함수의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럼 그건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다는 뜻이야 어때? 괜찮아? 자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는 저녁 못 봐서 그냥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이따가 7시까지 늦지 않게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 교재비 저녁 먹고 혹시 챙겨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놓고 갔대 저녁 먹고 자다가 늦는 거 안 돼 미리 말했어 수 하나 말했다 친구랑? 아까 그 친구?